오늘은 얼었던 강이 풀린다는 절기상 우수입니다. 추위가 물러나고 봄이 다가온다는 뜻인데요. 농사 준비가 한창인 농촌 들녘을 김대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얼었던 대동강물도 녹는다는 절기상 우수. 겨운에 바위를 뒤덮었던 얼음이 녹아 물방울을 만들고 물줄기는 쉴 새 없이 계곡을 따라 굽이굽이 들녘으로 흘러듭니다. 열흘 전 파종했던 고추는 파릇파릇 싹을 틔웠습니다. 이파리가 마를 새라 농부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한 포기 한 포기 모종을 옮겨 심는 마음은 자식을 키우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 비가 적당하게 잘 왔으면은 그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겠죠. 사과밭에도 벌써부터 한 해 농사가 시작됐습니다. 열매가 잘 열리도록 하나하나 가지를 쳐내며 올해도 풍년을 기원해 봅니다. 금년에도 좀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려서 농가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녘에는 농부들이 모여 보리밟기가 한창입니다.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느라 들떠 있는 땅에 뿌리를 밀착시켜 보리가 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이 생육 재생기가 청주 기준으로 해서 전년보다 1일 정도 빠르게 잡힌 걸로 봐서는 기온이 전년보다는 좀 올라갔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는 다시 추위가 찾아와 일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영하 10도에서 영하 4도 분포에 추위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